자비로운 스승님께 법문을 정합니다. 공경과 정성으로 법문을 정합니다. 한마음 찾아갈 법을 설하소서. 시인에는 불어 1불, 2불, 3, 4, 5불에서 이제 무량 천만불서에 다 불공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어제 그 설명을 했는데, 당지, 마땅히 알라. 무엇을 알란 말이야? 무엇을 알란 말이야?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수벌이가. 당신은 이렇게 금강경 도리는 알지만은 직접 들어 뵙고 오니까 알지만은 앞으로 후 말세 때에 이 법문을 듣고 알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막작시설하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열의 멸후 후후 500세에 유직의 수참자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금강경을 보고는 2차 유시라더니 가장 실답게 생각할 것이니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시고 당지 마땅히 알라. 누구를 알란 말이야? 2차 유시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알라.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은 한 부처님에게 불공드린 것만이 아니고 1불, 2불, 3, 4, 5불에만 부처님 불공을 한 것이 아니고 천만무량불서에 성근을 신고 그렇게 옳은 일을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 장기를, 이 금강경을 보고서 듣고서 여기에서 한 생각, 아주 그냥 생각이 깨끗해져 버렸다. 금강을 듣고 깨끗해 버렸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사람이 나온다 하는 걸 예시를 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라고 그랬어? 수기경이라고 했잖아요. 수기경이라고. 여기서 그 포인트를 알아야지 그것을 모르면은 이제 금강경 공부를 헛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불, 2불, 3달, 5불하고 관련된 말씀 가운데에 목불은 나무로 만든 부처는 어디를 건넬 수 없어? 쇠로 만든 부처는 되고 진흙으로 만든 부채는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상당한 수행이 높이 올라갔다 손 치더라도 그 반대 경계가 오게 되면 그 부채는 허물어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부채는 허물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 부채 허물어져 버리는 그 부채인데 이것을 전방위 수행을 제대로 해놓으면 어디에도 허물어지지 않는 이 방향을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세존 상사님께는 진불은 무불도라 참부처는 다시 말하면 전방위로 단련을 해서 어느 곳에서도 이 자기의 부처의 모습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신 말씀이 야부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있어. 여기에서 사람이 상당히 이 자기 수행의 방향을 잡아야 돼. 수행의 방향을 잡지 못하면 편수로 인해서 수행 모습이 본분의 자세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빚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주 여기서 편수를 경계한 거예요. 편수를. 그러니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은 1불, 2불, 3, 4, 5불, 천만 불소의 불공만 허비게 되면, 그러게 되면 내가장 남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육천 정성을 거기에다 쏟아버리고 그러게 나오면 나는 무엇이냐? 나는 빈털털로 남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셔가지고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수보리야. 열애가 실지실견하고 시의중생이 여시 무량복덕이니라. 그렇게 봉사해버리고 나면 대종사님께서는 봉사를 하고 나면 뒤에 철록이 뒤따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이제 이 말씀은 수벌이야. 그런 사람은 말이다. 뭐니다. 아무도 몰라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열애가 보고 다 한단 말이야. 실지. 다 알고. 다 보고. 실견. 다 보고 알고.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존칭해서 부처님을 열애라고 하지만은, 이 열애라고 하는 건 진리자리요, 진리자리. 여여운 자리는 진리자리요. 열애가 와가지고, 그 여여운 자리가 와가지고, 그렇게 불공한 사람을 다 보고, 알고, 그런다. 알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중생, 이 사람에게는 역시 이와 같이 무량 복덕을 준다. 손에 안 나는 일이요. 손에 나는 일로 생각할까 싶어서, 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봉사해버리고 내 모든 걸 송두리 때 다 바쳤지만은 이것을 진리께서는 다 알고 보고 그렇게 하시다가 그 사람에게 이제 무량한 한량이 없는 복덕을 준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야부는 단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종과 득과요, 종두 득두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 이 말씀은 바로 인과가 여실하다고 영실. 인과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내비두들 안 해. 그렇게 좋은 행위로 원인 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없을 것이냐. 이것을 붙여주신 것이 지금 야부가 이 말씀이야. 정과도 가요. 응? 콩 심었으면 콩이 나오고 밭을 심었으면 밭이 나오고 왜를 심었으면 왜의 결과를 반드시 안 깨워주시는 것이지 그냥 아무도 모르고 그냥 했는지 말았는지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섣불리 이 자기 그 잔머리 궁글려가지고 누가 알아주는가 몰라주는가 이런 계기와 사정을 다 놓아버리란 말이에요. 오직 전부를 바쳐서 불공을 할 뿐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바래고 소망하고 그런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 안다. 여러께서 전부 다 안 것이다. 왜 그러느냐면 하이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중생이 지금 이 사람이 다시 무부하는 다시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었고 법상도 없었고 비법상도 없었기 때문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 알아서 뒤에 결과를 보장해 주느니라. 여기 아주 또 중요한 영역 하나를 또 넘어주신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물론 이제 보시를 하면서 자기가 했다는 아상을 낼 수도 있고 인상을 낼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하면 중생상을 낼 수도 있고 수자상을 낼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아상, 인상, 중생상 이 사상이 없다면 그걸 해놓고도 오직 의무로 해버렸고 마땅히 당연한 도리로 했을 뿐이지 그러지 그것을 내가 무엇을 바리고 했다든가 뭐 했다든가 이런 찌꺼기가 남아있질 않아 이런 찌꺼기를 남지 않고 오직 의무감으로서만 해버렸단 자기 당연한 본분사로 알고만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 거기 아상, 인상, 중생상이 남아있을 까닭이 없지요 없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법상까지도 없고 비법상까지도 없다 하는 이 말을 아주 깊이 이해해야 할 문제예요. 이게 법상과 비법상 무엇이냐? 물론 사상이 아상, 인상, 중생상 모든 것을 다 상의일체를 포함한 말씀이기는 해도 여기서 사상은 나는 여의였다. 난 사상이 없다. 사상 없애는 것을 상당히 공을 들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생각이 나는 이제 사상 어디 가니? 정리했다. 요 상이 법상이란 말이야. 이 상이 법상이야. 그 상이 법상인데 그 법상을 가지고 있으면 또 뒤에 따라서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이 뒤따라서 그냥 바로 수반돼서 나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 법상이 있으면 도로 사상을 장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법상까지도 없애야 된다. 또 법상까지도 없다는 필요성을 알아가지고 야 법상이 있으면 되죠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법상까지도 놓고 남다 하는 상에 다시 걸리는 건 이걸 비법상이라고 그래. 비법상. 법상도 난 다 놔버렸다. 법상이 있음으로써 사상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상, 나는 법상까지도 없다. 이렇게 거기에 걸려버리면은 예, 그러게 되면 다시 사상이 나오고 나오게 되면 이미 중생이고 그러니까 그 법상까지도 놨다 하는 것이 비법상인데 여기서 말씀은 비법상까지라고 했어요. 비법상이가요. 하지만 이것을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비비법상.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어. 더 들어가면 비비비법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사상을 얘기하시고 법상을 얘기하시고 비법상을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업장 응어리. 업장을 깊숙한 마음 속에 아주 구석 저 깊숙한 속에 있을 가능성 모두를 뿌리채 녹아버리는 것이야. 뿌리채 녹아버리는 것이야. 그저 적당히 좀 정리하고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그냥 아주 여지없이 부셔주는 말씀이야 여기에. 이게. 그래서 법상 비법상에 대한 것을 이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도표로 지금 하나 만들어줬어요. 도표로.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줬어요. 아라고는 아상이 사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아상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상이 나오고 사상 위에 법상이 있고 법상도 넘어지면 비법상이 있고 그 뒤에 넘어지면 비비법상이라 그래서 범소유상이 계시면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여린이라는 말이 지금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의미를 이 도표에다가 지금 그 금강경을 다 이곳을 그냥 뭐다 이해하는데 뭐다 어려워하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 도표로 해서 그 요점만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여기까지 된 뭐 말씀으로 비비법상까지 없어져 버렸다고 하니까 야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아무것도 없애버리면 이것이 내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거 야부가 여기서 한마디로 또 딱 해줬는데 어떻게
그 전곡을 딱 두드렸어. 그 전곡을 두는 것이 원동태어야 무음무야다. 똑같은 두려웠던 원동태어 두려웠던 것이 태초에 텅 빈 태어 아주 온통 텅 비어버린 공 공의 극치 그 두려웠던 것이 태어하고 똑같단 말이야. 원동태어 두려웠다가 아니고 저 텅 빈 허공 그것도 그냥 똑같다고 말이야. 그 원동태어 무음무여 원동태어라고만 해놓고 보면 이것이 별로 내 실용적인 관계가 별로 이것이 이어지지를 못해. 그러니까 큰 것만 이렇게 구상하는 허황된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덧붙여서 무흠무예라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모자람도 남음도 없다. 다시 말하면 원동태어가 되었지만 체는 거기에 근거를 했지만은 이것이 작용으로 나올 때는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그러니까 저 비법상까지 비법상까지 갔다 오더라도 갔기 때문에 이것이 원동태어고 혼연일체가 되었다. 혼연일체가 되었다. 혼연일체가 되었지만 현실 속에 나설 때에는 무음무예다. 그것을 단적으로 또 야부가 이해해 주신 것이 참 기가 막히게 잘 대단한 분이야. 야부 조사님께서도 그런 것이니라. 그래서 아이고 수불이야 제 보살이 예, 약 10만년 마음 가운데에서 상에 취하면 예? 어떤 상이라도, 어떤 상 가운데는 제일 높은 상이 뭐예요? 응? 어떤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를 의미해? 비비법상 아니오. 응? 사상을 넘어서 가지고 비비법상까지 거기에 그런 상이라도 하나 지우게 되면, 그러게 되면 다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걸려들어 버린다고. 거기에 다시 사로잡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로 법상에도 치우지 않고. 그래서 수자님, 아이고, 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만약 법상을 치웠지라도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이 되고 또 비법상의 주장을 설령 비법상에 자기가 거기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연다 할지라도 바로 이어서 아상인상 중생상에 또 집착이 되어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이 비법상까지도 놔버려야 한다고 말씀해요. 비법상까지도 다 놔버린다. 식으로 이러는 거로 불응치 비법이냐 불응치 비법이냐 이 이러기 때문에 법도 취할 수가 없어.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부처님 법문이 다 좋지만 그 법문에 또는 법상에 그것을 취할 수도 없는데 나중에는 비법상, 비법까지도 법 아닌 것도 놔버려야 한다. 상만 놓는 것이 아니라 법도 놔버려야 되고 비법도 놔버려야 하고 모든 것을 다 놔버려야 한다. 그래서 당신이 이런 법문을 내놓으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수보리가 공돌이를 잘 이어오는 사람이가 참 부처님께서 큰 법을 설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그럴까 싶으셔서 부처님께서 걱정이 돼가지고 야 법도 놔버려라 비법도 놔버려라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법과 비법에 사로잡히는 그것까지도 아주 놔버리셔서 그래가지고는 이때에 야부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금으로서 쇠로 쇠를 넓힐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쇠로서 쇠를 그냥 어떻게 넓힐 수가 없는 거고 물로서 물을 씻을 수가 없다고 말이야. 물로서 물을 씻을 수가 없다. 이 말. 이게
아무리 법이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이것으로 아사인상 중생상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비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도 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을 가지고도 그 상을 부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상을 다 놔버려라. 그런 말씀이요. 이 식으로 이러한 뜻이 있는 고로 열애상사로되 열애가 항상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등 비구는 너희들은 이 지아버 내가 법을 설었다고 하는 것을 알기를 응? 내가 법 설은 것을 알기를 여 벌유자오라 그 떼빼에게 비유 떼빼와 같이 비유해서 말을 한다 법상 응상으로 법도 다 놔버리거든 항 비법이 어떻게 비법도 놔버리지 않을 수가 없냐 비법도 놔버려야지 법도 놔버리고 빕도 놔버리고 이런 걸 다 놔버려야지 그것을 집착하고 있으면 그거 뭐 되는 것이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법도 놔버리고 비법도 놔버리고 그냥 있는 것마다를 다 부정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놓아버리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럼 무엇만 남느냐 이제 여기에서 야부가 하는 말이 수도 거성이라 물이 사다르면 물이 사다르면 물고랑은 생긴다 그 말이 수도 거성이란 말 물고랑 거 승덕아 거성이 뭐예요? 응? 이제 수도 거성이니라 물이 가게 되면 물거랑은 저절로 만들어져 버리지 않냐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제 거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다르게 되면 길은 저절로 생겨버린다고 말이야. 저절로 생겨. 그러니까 아무것도 않고 못 하는 모습이 아니다. 어디서 집착 않고 있지만은 경계에 딱 다다르게 되면, 그러게 되면 그 경계를 헤쳐나가는 지혜가 딱 열려버린다고 말이야.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수도거성이라고. 야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얼마나 대단하시오. 이제 그렇게 하시고는 여기에서 제7분, 이제 무득, 무설분. 그래서, 예, 터득했다는 것도 없고, 또 내가 법문을 설했다고 하는 것도 없고, 이 없다고 하는 그 원리를 밝힌 예, 장이 제7장이다가 말씀이요. 수벌이야, 너희 뜻에 어쩌느냐. 열애 득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대저 서가모니 부처님이야말로 한량이 없는 그 아는 뭐라고 그랬지? 아는 무 욕다라는 우상 욕다라는 우상 석삼은 발을정자 맥은 두루편자 그 보리는 그게 이제 수보리가 가만히 듣고 이렇게 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참 서가모니 부처님이야말로 무상 정편 정지 무상 대도를 아주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최고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주 무상 대도를 아주 등득하신 분이다. 이 말씀, 이 법문까지 듣고는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수월이, 부처님께서 그것에 또 묶일까 싶으니까 말씀하시길, 그러면은, 예, 너 어떠세요? 어쩌냐? 여래께서는 무상대도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물었단 말이야. 그렇게 말을 물으니까, 예. 열애 유소설 법이야. 그렇게 하면서 또 열애가 법을 설은 바가 있어. 지금까지 법을 설으셨으니까 부처님께서 할려 없는 법문을 지금 그냥 무상대도 자리를 이렇게 설명하셨으니까
열애가 그런 설법을 했다고 너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수보리가 근기가 벌써 부처님 뜻을 알아보고 하는 말씀이요. 여 아의 불 소설인데 내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뜻을 이해하는 바와 같아서는 그 말이거든. 부처님께서 말하신 것을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그 말이야. 그 여 아의 불 소설은 그러게서 무유 정법 명 안욕따라 사막 삼불이니 무유 정법 질정한 법이 있지 않은 법을 이것을 이름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무유 정법 열의 가설입니다. 그 질정한 것이 있지 않는 법을 열에게서 가히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그것이 무유정법, 무유정법이라는 말을 이것은 이제 아주 새로운 용어예요. 지금까지 이것에도 걸리지 않고 저것에도 걸리지 않고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고 당신이 설법 해놓고 설법한 것도 이것도 그냥 다 부정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그 이 벌류자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때빼와 같다. 때빼와 같다. 이 말은 내가 여기서 이쪽 언덕에서 배를 타고 저쪽에 갔으면 그 때빼는 이제 버리고 저 갈 길을 가야지. 내가 저 때빼를 타고 왔으니까 때빼를 버릴 수가 없지요고 그것을 가는 데마다 끌고 다니려고 하면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체 법문을 다 자기가 활용을 해서 목적 달성하고 난 후에는 그것도 놓아버리라. 거기 집착상을 두지 말라. 집착상을. 그래서 때빼와 같이 해라. 때빼와 같이 해서 법도 때빼와 같이 버리는데 항차 비법까지 끌고 다니면서 그 한량없이 그렇게 불편을 겪을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질정은 법이다. 질정해버리면 거기에 묶인다 그 말이에요. 질정해버리면 거기에 묶여버려. 갇혀버려. 그러니까 질정하지 않는 것을 이것을 무유정법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것을 이 종래 철학사상에서도 눈치를 챈 일이 있어요. 그 종래 철학사상에 회의론학파가 있는데 회의론학파는 판단중지를 아주 중요한 그 이슈로 주장하는 곳이에요. 판단을 내가 이것이다 하고 유물론이다 하고 판단을 딱 내리면 반드시 유심론이 또 나와가지고 같이 싸운다. 그러니 판단을 중지해라. 유심론이라고 딱 주장도 말고 유물론이라고 주장도 말고 판단하게 되면 그 반대가 나와가지고 꼭 싸운다. 이것이 싸워가지고 세상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판단 중리하고 회의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회의만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그 철학계의 회의론학파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무위정보를 보면 거기하고 우리가 지금 그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 의견이 있어서 나는 철학계에서도 야, 그 철학을 배우면서 야, 이 사람도 금관경 도리 그 한 측면을 이렇게 어렴풋이나마 지금 본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질정한 법이 있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묶여버리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질정하지 아니해야 묶이지 않고 묶이지 아니해야 한량없이 그냥 우주에 충만한 모습 그대로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뜻을 알아들으시고 질정할 수 없는 법을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보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 수보리가 얼마나 이 금강경 이해하는데 그 수준이 높나 그 말이야. 얼른 그 말을 호기고 싶지 않거든. 그런데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 질정한 법이 없으면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될까 싶으니까 또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지고 야부가 뭐라고 했는 거냐는 추우면 춥다고 하고 더우면 덥다고 해서 한직 언하뇨 서직 언설 한 번 추우면 춥다고 하고 더우면 덥다고 여름은 여름다고 그렇게 한 것이다고 그만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현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질정한 법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이제 상황 따라서 그대로 사실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사실대로. 그 야부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것도 화두로 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 열애 소설 법은 개 불가침이며 개 불가설이며 비법이며 비비법이니라. 그래서 열애가 서른부여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취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가취라 그 말은 다 그것을 취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불가설이며 또 그 법이 어디에 질정되어 있어야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질정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다고요. 불가설이.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불가설이면. 비법이면. 그래서 그것이 법도 아니고 또 법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논리 때문에 우리가 금강경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 그래서 유교적 사고라는 도저히 이해가 되죠. 아, 법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법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그럼 무엇이란 말이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무유정법 질정할 수 없는 그 법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라. 다시 말하면 벌류자 때뼈같이 쓰고는 자기가 완전히 쓰고는 여지없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것을 버려야 그래야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참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그 최초의 허공과 합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부가 이거 뭐, 아, 그러면 무엇이냐? 법도 아니고 법도 아니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하부들을 던졌어. 시심하고 이게 무엇이냐? 그런 화두를 던지고 있어요. 그 소위자하고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들을 때에 아주 없고 없고 그냥 어디서 묻기도 말고 그러라고 하니까 이제 정말로 없는 그 세계로 폭 빠져가지고서는 일체 부정으로 다 들어가 버릴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그것을 또 막아주시는 법문을 여기서 나와. 일체 현성과 모든 성인들, 또 개의 무위법으로, 다 이 무위법, 함이 없는 이 법으로 이후 차별이니라 차별법이 다 나온다. 그 말이야. 모든 성인들이 법을 짜실 때에 이 무위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천만 상황에 맞는 차별법을 다 만들어내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당연한 도리를 가깝게 이렇게 흥신 것이다. 이게 금강경이 지향하는 그 무의 세계, 그 공돌이의 세계가 거기에 근거해야, 그래야 인간 생활에 딱 맞는 또 법도 얼마든지 창출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일제 성현들이 거기에 근거했기 때문에 성현이고,
또 그 법이 거기에 근거하기 때문에 원만대법이고 거기에 근거지 않으면은 이것이 대종사님께서는 성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도라고까지 그냥 호되게 아주 그냥 두드러 부셔버리셨단 말이야. 성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건 사도라 이렇게까지 떠. 그만큼 문제래. 그래서 이제 야부께서는 허리 유참의 천지 형격이라. 그런데 이것을 있다고 없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있고 없는 것이 혼돈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런데 그것을 아주 명석허기가 아주 그냥 칼날같이 분명한 것이 그 세계지. 그 세계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허는 혼미의 세계가 아니단 말이에요. 혼미의 세계가 아닌데 그 세계에서 조금 무엇인가를 놓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티끌만큼 호리유차. 호리유차는 것은 털어호자거든. 털어호 털어. 그래서 조금만큼 차이가 있으면 이것은 그것은 천지 형격이다. 천지와 같이 다르다고 말이야. 현격이다 하면 다르다고 말이야. 하늘하고 땅하고가 얼마나 달라. 그만큼 크게 달라버린 것이다. 이게 수행에 있어서 아주 이거 관심을 잘 기울여야 돼. 다시 말하면 옛날 삼국지에도 보면 유비는 참 진실해. 진실해. 진실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덕 자체가 뭐 진실해. 조조는 꽤가 많아. 진실하고는 멀어. 근데 이 흉내, 유비 흉내는 다 내. 자기가 덕이 있는 것처럼 흉내는 다. 그러니까 유비하고 조조하고 인격은 하늘하고 땅 차이다 그 말이야. 이 끝까지 진실성의 바탕을 해서 모든 것을 추구하고 수행도 해 나가야지. 흉내만 냈다가는 그것은 허리유체가 천지형격이 되어버려 점점 갭이 더 길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행이고 세상살이고 어리석음의 제일 1차적 근본은 거짓이야. 거짓. 진실하지 못하는 것. 진실의 바탕을 해서 모든 걸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온갖 어리석음이 거기서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 배려, 배려를 완전히 형식주의로 전락해가지고 배린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흉내 내는 것이 좋다고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냥 수도 끝도 갓도 없어. 이것이 이것을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그러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암흑에 숨어서 한다.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야 진실하고 가까워져. 남에게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끝까지 거짓을 마지막 거짓 꼬리도 꼬리에 잡혀. 잡혀. 그러지 않냐고 난 그냥 무슨 사랑하지 않을게 살아. 사는 것 같은데 내용으로는 아주 정진적공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진실하고 가까워져. 근데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수행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건 진실하고 점점 멀어져. 점점 멀어져. 거기에서 능이 날수록 더 멀어져. 더 멀어져. 그건 더 고치기도 더 어려워. 아주 애초에 딱 자세 바탕을 제자리에다 두고 해야지. 사실에 입각이 있어야지. 그래서 천지형격이라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히게 아주 정곡을 맞힌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의법출생분이라. 의법출생분이라. 법이 법에 근거해가지고 모든 것을 낸다. 법을 근거해가지고 모든 것을 낸다. 그래서 이 수벌이야. 너 어쩌세요? 어쩌냐? 만약 사람이 만 삼천 대천 세계 칠보로 이용 보시하면 시인 복
소득 복덕이 영이 다부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 일곱 가지 보배 그 문으로 비롯해서 뭐 유리 호박 뭐 이런 설해가 일곱 가지 보배가 있는데 뭐 한 개만 가지고도 그것이 보배인데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장차 얻을 바 복덕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째서 여기에서 보시 얘기가 또 나오냐? 보시 얘기가 또 나오냐? 지금까지 여기에서 있다가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부 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아무 실속이 없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또 보시 얘기가 나와. 그래서 현상적 보물 가지고 한량 없는 그런 보물을 가지고 보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얻을 바 복덕이 많겠느냐. 그럼 뭐 누구가 생각해도 영이사부와 그 많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수벌이 연하사대 수벌이가 딱 그 말씀을 드리고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고 심단이다. 아 물론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도 심히 그것으로 보시를 해도 이것이 심히 많다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왜 그러냐면 시 복덕이 지금 칠보로 보시하는 이 복덕이 직비 복덕성일세 이건 복덕성은 아니다. 복덕성이 아니야. 복덕성일세 시고로 열애 설 복덕도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열애가 복덕이 좀 많다 하는 정도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뒤에서 약부 유인이 어차 경중에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경 가운데 수지 예지 사귀계 사귀계라고 하는 것은 의무소주와야 이생기심 범소유산 계시념의 약견재산 비상 이런 것이 이제 개송이야. 예, 이 금강경에 있는 몇 가지 개송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금강경에 있는 사귀계의 그 개송 이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을 한단 말이에요. 법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복이 승피하리니 승피 저 복보다 더 많다면 저 복이 뭐예요? 저 복이 뭐예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한 복덕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제 여기에서 참 또 우리가 아주 깊은 그래서 내가 이제 인과도를 내가 만들 때에 여기에서 이 힌트를 봐가지고 복덕성하고 죄성하고 둘을 해서 인과도를 내가 만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덕성의 반대가 이제 죄성인데 여기도 죄성이라는 말은 없어 금강경에. 그런데 이 죄성이라는 말은 우리 참회문에 가서 나와. 그 참회를 잘 하게 되면 대회 중간에 안이 됐든지 밖이 됐든지 그 중간이 됐든지 어느 곳에서도 티끌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나니 그렇게 나왔다. 티끌만한 죄상도 죄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요소 이것이 티끌만큼도 없다. 참회가 거기까지 가버려야 된다고. 지금 조금 자르고 못한 것 참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죄성이 공한 자리까지 혼연일체가 되어버려야 나를 안심할 수 있어. 그러기 전에는 나를 안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죄성의 반대가 복덕성이란 말이야. 복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복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성품을 복덕성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이 칠보도 쓰고 나면은 다음 날이 와.
그러니까 많다고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나 복덕성을 내가 지니고 있으면 가도 와도 다음 생에 또 나도 또 다음 생에 나도 영생을 가도 끝없이 복을 짓는단 말이에요. 복덕성을 지니고 있으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 순서 하나가 전부 다 복덕 짓는 모습으로만 발로가 되기 때문에 그 복 짓는 말, 행위, 씀씀 모든 복이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따라서 복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어서 그래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는 것보다 아상인상 중생상 없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금강경 원리로 해서 복덕성을 장만해버리면 그것이 앞서서 얘기한 복덕보다 훨씬 많고 크고 그러다고 일체가 다 복으로 하니까 여기서 큰 각성을 해야 돼요. 여기서 큰 각성을 해야 돼요. 큰 각성을 해야 돼요. 여기서 거짓이 남아있고는 복덕성 세계는 어림도 없는 세계예요. 티끌만한 거짓이라도 마음가운데 남아있어가지고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 자리를 추구하려고 아예 포기해야 돼요. 이 생각은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그러니까 어쩌면 그 진실로 이 진실을 누가 들킬까 싶어서 오히려 걱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진실을. 이 진실 누구한테 들킬까 싶어서 오히려 걱정을 하면서 수행에 임해야 이 사람이 제대로 금강경도리를 이해하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기계, 사기계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면은 한량 없는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심득이라 무심한 것을 향해 가지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부가 그래서 무심 무자리 티끌만큼도 거기에 사사가 개재하지 않은 이 무심자리 무자리 이 채자리 성품의 채자리 이 자리를 향해 가지고 나중에 이 터득하게 되는 것이지 그 절정을 세계에 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해놓고도 또 의심을 뭐다 할까 싶으니까 왜 그렇게 이 사기계로 서는 것이서 복이 양 많다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수불이야. 일체 재불이 그 재불 안욕따라 삼역 삼머리법이야. 부처와 그리고 그 천만 그 안욕따라 모든 부처님이 그 안욕따라 삼월이 무상대도의 법이 개종 차경출이니라. 그러니까 천만 성현들의 모든 경전 가르치신 무상대도 이것이 금강경 도리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 금강경 도리의 뿌리하고 나온 것이지 그저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여기에 다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제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대중사님께서는 여기에 이제 근거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것이 그냥 사도사고까지 그냥 여지없이 부셔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사도사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거든. 쉽게 안 해. 이 여기에 뿌리하지 않으면 바로 사도다고까지 이렇게 해서 그냥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 여기에서는 이제 경전이 나오는데 뒤에 가서는 일체 모든 부처 성인도 여기까지 나온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 무색에 가지고 정산용 부사님하고 그 이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그 애국지사들, 그 유감순이나 뭐다, 이런 애국지사 얘기도 가지고 또 이제 말이 화제가 그쪽으로 이렇게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큰일을 한 사람은 이 반야심경의 공돌리의 한 조각이라도 갖다 썼다고 그 말씀을 하시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금강경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았네요. 그 말씀도 소개해요. 애국지사로 애국하는 그 마음이 뼛속 깊이 붙어서 이렇게 좀 충천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 외의 다른 마음은 다 텅 비워놓고 오직 외국 일념에 사무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큰일을, 애국의 큰일을 이렇게 하지, 그러지 않냐고는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 금강경에 이 얘기하는, 반야심경에서 이 얘기하는 이 공돌이의 조각이라도 갖다 썼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이 됐든지 절정의 경지에 가게 되면은 공돌이가 조각이라도 갖다 활용해야 된다. 절정의 경지는. 여기 이런 말씀에 여러분들이 금강경에 큰 도움이 될 거니까 견주어서 생각을 해 보시봐요. 여기에서 이제 야부가 그 말씀을 또 읽으라. 이 경은 종 신마처야. 이 금강경은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숨이 정상이요. 대입하시면 어디서 나왔느냐? 이 경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그 대답이 숨이 정상, 숨이산이 제일 그 높다고 하는 산이거든. 숨이 정상이고, 대입하시면 큰 바다, 태평양 바다에 파도 음악입니다. 대파도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야부가 재밌는 양반이야. 재밌는 양반이야. 숨이 정상의 절정이 가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넓기가 대파도와 같이 그런 마음 속에서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말씀으로 지금 야부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벌이야. 소위 불법자는 직비불법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수벌이가 듣고 나면은 대저 불법이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지금 느껴지는데,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아직 불법 이해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경 도리를 들었어도 야 대단하구나 이 말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조금 느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보리가 틀림없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또 경계하신 말씀이 소위 이른바 불법자는 직비불법이냐. 불법이라고 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라 하는 것이 없는 데까지 도달을 해야 그것이 참 불법이다. 다시 말하면 절정에 이르러야 도달이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고 하는 마음까지 놔버렸을 때 운전이 자유자재하는 능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불법자는 직비불법이세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과 비불법, 불법과 비불법, 비불법이 더 높은 자리냐 불법이 더 높은 자리냐 한번 체계를 해봐요. 불법이 더 높은 자리야? 비불법이 높은 자리야? 응? 말해봐. 여기에서 이제 아주 격해돌이,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연결되는 얘기예요. 알고 말하면 불법이 제일 높다고 그렇게 해도 맞은 말이고, 모르고 하면 똑같이 불법이 제일 높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이다. 비불법이 높은 자리입니다. 이것도 자기가 알고 했으면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모르고 비불법이냐면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했어도 맞는다, 뭐 안 맞는다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불교 격해돌이의 제기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 야부가 뭐라고 있는 거냐면 밀과자로, 고호로, 쓰디쓴 호로하고 바꾸란다. 좋은 과자 가지고 그 아무 맛도 없는 쓰디쓴 그것도 바꾸란다. 이렇게 말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것도 그냥 격해돌이의 한 단면을 이렇게 그 화두를 던진 것이라.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일상무상분. 여기서 이제 한상이 두려워서다 하는 이런 이제 나온 것인데 오늘 그만하지 뭐.